네, 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건입니다. 이촌동에 위치한 동부 센트레빌 주방 부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공간 같은 경우에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른쪽, 그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벽체가 있는데, 보통 이런 벽체가 비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파트는 유독 이 두 개의 그 큰 벽들이 내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큰 이 벽체를 철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거실하고 연결성이 약간은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공간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쪽 측면을 보면은 원래 약간 작은 디귿자 형태의 구조였다면, 이번 형태는 그 기존의 작은 디귿자에서 좀 더 긴 디귿자 형태로 구조를 바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주방 공간을 좀 넓게 쓰고자 했던 것도 있었고요. 뒤쪽에는 원래 창이 크게 있었거든요. 이 큰 창도 실제로는 사람이 다니는 거 외에는 쓸 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이 부분을 막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막아가지고 이 공간마저도 이렇게 작업 공간을 늘리게 됐죠. 실제로 기존의 형태를 거의 모방은 했지만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구조 변경을 좀 시원하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디귿자 구조로 바꾸긴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제작 가구 업체에서 제작하는 형태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아일랜드하고 상부장은 보시다시피 이케아 보드빈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 이런 이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케아 제품으로 하진 않고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측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키 큰 장을 배치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꽤나 깊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제 에어컨 때문에 천정에 단차에 가지게 되는 걸로 인해서 보시면은 천정 부분에 이 장 구간을 나눠서 오른쪽은 좀 크게, 왼쪽은 좀 작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디자인을 하고자 손잡이를 넣지 않았고요. 푸시풀 형태로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 형태로 밑에 하부는 서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장 섹션에 맞춰서 상부 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플립 형태로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은 최대한 깔끔하게 면 정리를 다 해줬고요. 보다시피 상부 같은 경우 살짝 띄우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 보시면은 바로 이케아 장 구성인데요. 이번에는 진짜 이케아 장 구성을 저희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진짜 이케아 장 구성을 할 때 참고하면 좋을 영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0 정도로 배치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600 정도는 수납을 했고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그 장이 있지 않고 의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부장 두 개로 배치를 하고, 상부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항상 이너 서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양념장 서랍 형태로 디자인했어요. 이렇게 조금 남는 장, 약 20cm도 안 되는 정도의 장을 가끔 여닫이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서랍으로.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형태의 문을 열었을 때 이 안쪽 깊이 있는 물건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서랍 형태로 디자인해주면 되고,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귿자 형태다 보니까 코너가 두 개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코너만큼은 우리가 꼭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첫 번째 코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코너 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 이 코너 장까지 잘 살렸던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케아 거 쓰진 않고 저희가 백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을 넣었고요. 수전 같은 경우는 그루의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쓰시는 형태는 다 동일한데, 좀 특이한 게 바로 여기 하부 부분에 보면요, 야채 같은 거 씻을 수 있는 형태의 그 물이 나오는 수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실제 이런 제품을 요즘 많이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싱크볼이 들어가면요, 상부 같은 경우 실제 이 공간은 싱크볼이 있기 때문에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도어 형태로 넣어서 손잡이까지 디자인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열리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건걸이나 행주걸이 같은 걸로 간단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하부 같은 경우 보다시피 꽤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측면도 보시면은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도어가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도어입니다. 그 보시면 안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신경을 쓴 거예요. 보면은 도어 두 개를 안쪽에서 접합을 해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갔지만 실제는 도어
도어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너로 만나서 쓰지 못하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이렇게 안쪽을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죠. 지금 뻥 뚫려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공간이라 이쪽에서 설거지를 해갖고 바로 측면에 넣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인덕션 구간인데요. 인덕션 구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서랍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귿자 형태의 그 공간을 보시면은 실제 사용성은 굉장히 좋게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또 보시면은 이 깊이가 다릅니다. 자주 다니게 되는 이쪽 동선 같은 경우는 좀 넓게 했고요. 가끔 이제 세탁기나 돌리러 갈 때 다니는 동선은 상대적으로 짧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께 차이도 좀 다르게 줬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이케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부 조명인데요. 이렇게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조명이 이렇게 보다시피 켜지고 꺼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의 조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어둡게, 환하게, 환하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조명 하나만으로도 간접 조명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번 현장에서의 후드 부분인데요. 후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드 라인이 이쪽 배관에서 측면으로 가갖고 뒤로 나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드 위치를 바꾸게 되는 경우는 천정 층고가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약 한 3cm 정도, 이제 조명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 배관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 되는 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는 실제 천정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일로 쭉 끝까지 올려서 상부장도 안에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후드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뭐 고심해서 방법을 찾아낸 게, 보니까 뒤쪽 편에 공간 조금 여유가 있고 또 그쪽에 이제 AD가 있어가지고 에어덕트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뒤에서 에어덕트를 끄집어 와가지고 이쪽 앞쪽을 타공해서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여기 후드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 배관이 내려온다거나 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어요. 보통 간혹 이제 이런 경우에 탄소 필터형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공기라는 게 있는 그대로 잡아서 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하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디테일하는 것도 다 같이 신경 써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 부분만 좀 더 마저 설명을 하면, 조명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단 강력한 하부 조명이 있었던 것도 한 큰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실은 상부에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됐어요. 이 위에도 이제 간접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주방 부분은 최대한 그 필요한 공간만 조명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중창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던 거를 막았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동간 간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도 저쪽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있는 창은 북향이기도 하고 앞집이 보이다 보니까 실제 이 창이 넓다고 해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창을 최대한 줄이고 싱크대를 늘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탁기가 옮겨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딱 봐도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보통 삼성이나 LG 거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한 780, 90 정도 되는데요. 이번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세탁기 같은 경우는 밀레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 제품은 이 가로폭이 60cm가 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밀레 세탁 건조기랑 세탁기가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 없게끔 이 공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다 막았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넓게 느껴지는 거고요. 좀 이어서 와주시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형태로 바닥을 보일러나 깔지는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부 같은 경우는 아주 면밀하게 시공을 해서 타일과 바닥에 있는 포슬린 타일이 만나게끔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발코니가 단이 당연히 낮은데요, 이쪽 부분 다 메워가지고 다니는데 문제 없게끔 편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도 어떤 유리의 패턴을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그래도 남는 개방감이라도 최대한 가게 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밀착도 잘 되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한 디자인을 넣게 됐죠. 도어를 들어오시면은 이쪽 내부도 솔직히 굉장히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쪽 같은 경우 보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쭉 떨어질 정도로 단차이를 줘서 이쪽은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현재 제가 서 있는 공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여기에 이제 가스계량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요. 상부 같은 경우 보시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어덕트가 지나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원래 반대편에서 배관을 빨아들였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코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에다 연결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관이 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주방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디자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측면으로 이 세로 벽을 저희가 치면서 남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케아 제품의 보악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서 뒤쪽 같은 경우 실용적인 부분까지 계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세탁실도 그래요. 세탁실도 이 앞쪽에 세탁기 드러나고 나면 실제 앞쪽에 한 40에서 50cm 이상 공간이 남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세탁물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항상 주방 설계할 때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동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용적인 부분 분리수거함이나 세탁물 같은 거 놓는 공간까지 추후 사용자 입장까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코너로 돼 있어서 죽은 공간인데 안쪽 수납 공간도 충분히 했지만 이 바로 뒤쪽 공간도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까지 엄청나게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 상부장은 크게 계획을 했어요. 이 높이가 1100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제 어떤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수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거의 한 뼘 정도 공간이 더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부까지 전체가 다 지금 서랍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필요한 전체적인 수납들을 또 이 바깥쪽에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채워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줘야 될 때는 좀 더 멋있게 디자인을 하고 또 수납할 공간들은 수납할 공간대로 계획을 했고요. 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븐이나 뭐 예를 들어서 1구 인덕션 같은 거 별도로 설치해서 냄새나는 요리 같은 건 이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짜임새 있게 세탁기, 수납,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업대, 추가적인 수납까지 이 보조 주방에 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드 형태의 이제 필름이 붙어 있었던 거를 전체 필름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다 보니까 좀 이런 단열 같은 게 취약한 게 있어서 보시다시피 이쪽 벽체에 단열 작업 진행을 해서 이렇게 벽이 조금 튀어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작은 주방 공간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디테일하게 다 설계했다라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고 몇 가지 팁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새로 인테리어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이번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되시고 그래도 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도 같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